적용해볼게요. 어.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그 집 있는 나까지. 오. 우와. 오, 세상에. 오. 오. 어? 뭐야? 오. 야. 자, 오늘 해볼 게임이자 광고 나이팅게일입니다. 멀티 생존형 게임 장르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픈하자마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프로필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너네 왜 다 그렇게 생겼어? 얘가 그나마 좀 내 스타일인데? 좀 밝게 할 수 있네? 어우 너무 밝아요. 이게 적당하다. 와 이거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다 되네. 야 어? 이빨까지 예. 금속 치아 짜잔 100%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충치 같아. 오 대박. 아 난 하얀 이빨이 좋아요. 삐뚤어짐? 유치까지?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커스터마이징에 너무 진심인데? 맘마메야 렐름 찬종 서버 대기 중 준비 완료 미지의 렐름. 하...Let my words steer your steps. 여기가 어디야? 허! 텔레포트 타고 여기로 온 거야? 다시 돌아갈랭. 인간돼. 어 낙하 충격은 뭐죠? Show haste, human. Flee before those bound fiends sniff out. 닥쳐! Shadows abound. Yet like a fire's final embers, you refuse to be snuffed out. 알았어. 나무 엉덩이 렐름 머신 열기 바이옴 카드 숲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숲이 우거진 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샛길 카드 숲 카드와 샛길 카드를 조합해서 맵을 구성하는 건가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작은 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원문 열기 Fly, Realmwater. The fiends have caught your despairing stench. 드디어 넬름넬름으로 가는 건가? 와우! 그래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뭐야 너? Count thyself among the fortunate few of the. 이름이 퍽이에요? 아이, 앞 글자가 F가 아니었네. 뭐요? 잘 가요. 일단 막대기. 이런 거 안 캐지는데? 돌은 어디서 줍지? 어 여기 있다. 돌 네 개. 나 좀 안반 주변에서 돌을 얻을 수 있군요. 오케이. 이제 생열매. 생열매 하나만 더 먹으면. 아니 생열매! 아니 없어요. 생열매! 없어요. 생열매! 아니 없어요. 아니 아까 많이 있었잖아. 다 어디 갔어? 있다. 다 모았다. 모닥불을 만드세요. 건물과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식을 배웁니다. 안내서를 열고 건물 탭으로 기본과 소리 모닥불 다음 레시피 획득 가능 배치 자원 자동 추가. 오 요리 방법 모닥불. 모닥불과 같은 구조물을 사용해 아이템을 요리하고 정제하거나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작업대 및 기타 제작대에는 여러 상호작용 지점이 있습니다. 모닥불과 상호작용합니다. 모닥불에 불을 붙인 후 모닥불에 요리용 냄비와 상호작용해 요리를 시작하세요. 레시피와 재료를 선택한 다음 제작을 눌러 요리하세요. 어 너 25개 점화하기. 불꽃 쪽으로 2키를 누르면 소화하기가 있네. 아이템 제작하기 구운 열매
생열매를 넣고 제작. 집었어. 구운 열매. 완벽하게 불에 구워져 풍성하고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렐름의 자연 식물 때문에 육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냥을 할 필요 없이도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니 너네 뭐야 임마. 먹고 싶어! 냠냠냠. 오! 최대 체력이 오른다. 뭐? You've avoided embarrassment. 어? 카드를 다시 얻었구나. 아 약간 맵 구경하는 건가 봐. 야 이제 사막! 사막으로? 사막으로 가봅시다. 사막지역. 덥습니다. 어? 뭐야 이거 햇빛이 계속 있으면 덥고 그늘진 곳으로 가니까 괜찮네? 나무 텐트 건설. 나무 텐트.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재료를 너무 많이 파밍해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잖아. 뭐 이런데 이렇게 만들면 여기 들어가도 따뜻해? 아니 시원해?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쉼터의 침낭 짓기.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네. 구조물이 안정된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오! 편안함. 편안한 가구 근처에 있습니다. 쉼터 안.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와 대박! 그럼 밖에다가 하면은? 노출됨. 구조물이 쉼터 밖에 있습니다. 휴식 차단됨. 휴식을 취하기 불편한 환경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 휴식. 스태미나에 관계. 휴식 수치가 너무 낮으면 최대 스태미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0에 도달하면 쓰러집니다. 조명, 난방, 가구 등의 편의시설이 편안함 레벨을 높여줍니다. 장식이 아니야. 이 게임에서의 인테리어는 장식이 아니라고. 휴식하려면 최소한의 편안함 레벨에 도달해야 됩니다. 쉼터에 침낭을 만들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오케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번엔 늪이군요. 늪카드. 우후 재밌겠다. 잘가요. 처치한 크리처에게서 유용한 자원 수집하기. 뼈 획득. 가죽 획득. 일단 나 배부터 좀 채우자.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식물 섬유네. 뭐야? 뭐야 너? 벌써 죽었어? 왜 되게 약하다. 도축. 우와! 가죽! 고기! 뼈! 야! 바로 구워먹자. 이거 안 되겠다. 너는 고기 맛있게 먹어. 난 초코파이 먹을게. 아 부러워. 난 초코파이 먹는데 얘는 맛있는 고기 먹고. 다 됐다. 오! 야! 아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 아니야? 냠. 와, 이거 많이 찬다. 도망감. 괜찮네. 포장은 또 왜 이렇게 잘한 거야, 진짜. And choose the landscape that beckons. 이제 시작 지점을 고르는 건가 봐. 난 숲이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중단 렐름으로 모험 떠나기.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어서 소규모였고. 근데 차원문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네. PK 놈아! 고기는 가져가자. 이게 1등급이라서 되게 품질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등급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지? 희망의 메아리 방출하기? 에? 문서 같은 걸 발견했네? 가자. 랄름 머신. 중단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유지 건설에 적합한 최소 위험도의 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자. Remain vigilant while the realms align. 뭐야? 어? 이거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봐. 어? 뭐야? 어? 선빵 필승이다 이 자식들아!
나 잘 때리지. 마, 내가 게임 경력이 35년이야 임마. 나 태어났을 때부터 게임 패드 잡고. 아 이유. 가볼까? Realm Walker, your path forward is winding and full of terrors. Save yourself. Survive the realms. And rebuild all that has been lost. 야, 게임이 너무 괜찮은데? 이걸 광고를 맡은 거에 되게 좀 뿌듯하다, 야. 어머, 뭐야?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아저씨! 어디 가요? 이게 뭐지 이거? 원령공주에 나오는 사슴신 같은 건가? I bid you welcome to the Feywild. 뭐야? 아 미안해 말 끊어서. 아 야 진짜 개 깜짝 놀랐잖아. 이제 막 뛰어오는데. While you play carpenter, there are nooks. 새 발견 사유지 돌타 파티. 이제 파티가 된다. 이제부터가 본편 시작이네. 이제 대기하고 있을 튜토리얼을 마무리한 우리 혈통부부터 한 명씩 불러볼까요? 야 케메맹 너 왜 벌써 레벨이 12야? 아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네. 난 6인데? 아 완전 찐단데. 야 이건 뭘까? 뭐요? 이거 이 건물 올라가 볼까? 좋아요. 들어가 봐야지. 아! 타이밍 맞춰서 지나가 볼까요? 뭐라고? 타이밍 맞춰서 지나가 볼까요? 이거 누가? 택도 없네요. 막으면 들어가. 안 되네. 막기가 있어? 우클릭? 난 우클릭하면 대쉬하던데? 칼 들고 우클릭하면 대쉬를 하고. 아. 도끼 같은 걸 들면은 막아요. 이게 우하단에 UI가 보여요. 아. 아, 와! 죽었나? 근데 안 죽었고 낙하 충격이 엄청 많이 차고 다리 골절됨. 못 뛰지 않나요 그러면? 못 뛰어요. 제가 그래서 튜토리얼이 늦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 뭐야 너도 다리 부러졌었냐? 그냥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낙사 받아가지고. 아 오키 출동부가 다 거기서 거기군요. 왜 안 와? 왔는데요? 왔다고? 우리 파티원들의 위치가 보이는구나. 저기 있다. 야 새벽 오야풍 있는 곳 보인다고요? 보이지? 아 제가 글로 갈게요. 그럴래? 자 얘들아 이제 시간이 없다. 여기를 본거지로 그러면 짜고 사유지 네. 돌탑을 건설하자. 이게 아마 우리가 예전에 플레이 했었던 그 레고의 그런 마을 기준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돌이 20개 필요하네? 아이템을 서로 나눌 수가 있나요? 여기 던질 수 있어요. 바닥에. 아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냥 똥 싸듯이 그냥 뿌직 싸네. 똥 싸듯이라니. 심지어 김이 모락모락해. 그니까요. 김이 막 나는데. 짜증나. 맞는 말이어서 더 짜증나. 그 어디다가 짓지? 뭐 괜찮은 데다가 아무 데나. 여기다가 지을게. 오! 굿! 오. 이름을 지어주자. 퍽이 나왔네? 나만 보여? 아 네, 이거는 사장님만 보이는 것 같아. 페이와일즈에서 살아남 물동품 힘의 지대 잠금 해제. 여러분 퀘스트 혹시 다 공유 안 되나요? 퀘스트는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럼 돌탑 세워야 돼요? 아, 저는 세우고 왔어요. 네? 저도 세우고 왔어요. 네? 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골동품 힘의 지대 잠금 해제 이거인가? 네 저도 그 상태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다 퀘스트 서로 맞추자. 근데 이거 배치를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만들자. 배치 너 만들 수 있는 사람 여기다 좀 만들어 줄래? 이런 식으로 고성능 장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우산 만들었어요. 우산 너무 앙증맞지 않나? 방금 뭐가 뛰어갔는데. 우와 우산이다. 우산 귀엽다. 내가 알기로는 높은 곳에서 우산 쓰고 점프하면은 오랫동안 채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 한번 해봐. 당장 하러 간다. 어머 세상에. 이거 절떡거리면서 돌아오겠지. 여기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쇼옹. 에 개뿔이에요. 메커니즘 활성화. 뭔데 이게? 사장님 무서운 소리 나요. 응? 너 어디 있는데? 사장님 왠지 전투가 시작된 소리가 나요. 어? 어? 뭐지? 이 노래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나 그거를 메커니즘 활성화를 했는데 되게 전투가 막 시작된 노래가 나와. 그러네. 나도 해봐야지. 아니 그냥 여기 오기만 했는데 전투 부금이 나오네. 퍼즐 코어라고 열리는데요? 깜짝이야. 아웃시야 놀래라. 왜? 누구세요? 아 여기 아 너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야 이게 정수가루 집기 돈이야. 어 나타납니다. 계속 나와요. 온다 얘네 이제 잡아야 여기 뭐 보상이 열리나 본데. 아직도 나오니? 얘들아 바로 작동시키지 네? 말고 일단 봐봐. 저 빛나잖아 저기. 그지? 네. 이 이렇게 빛나잖아. 이게 힌트 아닐까? 네. 아까 빛났던 순서대로 될 것 같은데. 오 켜진다. 여기 세 번째. 어 마지막. 오 이렇게? 됐다. 됐어요. 된 거야? 네. 오 됐다. 야. 뭔데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힘의 은혜 방출하기. 상승의 은혜 방출하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종류 바뀌거든? 아 그러네. 지구력의 은혜 방출하기.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저래? 뭐야 야 너 왜 그래? 뭐야 와 이게 뭐야? 야 너 무슨 은혜를 먹은 거야? 상승의 은혜요. 아 상승의 은혜. 상승의 은혜 재밌을 것 같으니까 상승의 은혜 해야지. 야 지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나 안 되는데? 나 다른 은혜 먹었나? 그러신 듯. 기다려봐. 아 나 지구력 먹었네. 에너지가 넘쳐나며 잠시도 쉬지 않고 며칠 동안 뛰거나 일하거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헉! 이거 완전 노가다용인데? I am my mom. 이거 우리 깜짝이야. 건축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부수고. 아니 이 텐트를 그냥 치워버리자 이거. 어떻게 부수지? 이 때리면 부셔져요. 됐다. 이거를 됐다. 아우 야 침낭 개 단단한데? 곡괭이로 보시면 좀 많이 부서지는데요? 대형 망치가 약간 철거용인가? 대형 망치 만들어보자. 우리는 이제 건축을 할 거예요.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게 메리트가 엄청 크거든요. 네. 이 게임은. 자 조잡한 토대.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다 했다. 자 아~ 이제 여기를 우리의 막사로. 벽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벽? 간단한 나무 벽으로 할게요. 아니! 야이 쓰레기야! 뭐야! 어? 아이 나무가 절로 눕는 걸 어떡해요. 절로 눕고 싶다는데. 아이 왜 그래 너. 저기 이거 바닥은 메꾸고 가셔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이템 빛나서 좋다. 잘 모락모락 빛나. 빛난다 그러지 마. 아이고 뭐라 그래. 어? 우와 야 잠깐만 어떻게 탔어? 그리고 F 누르시면 돼. F 야 나는 피터팬이다. 야 잠깐만 스태미나 아이템이 망가지려 합니다. 어쩌라고. 수리해 수리. 어쩌라고. 우클릭하면 수리다. 아 수리를 하라고. 아 뜨거! 아 뜨거! 아이고 막닥 조심하셔야지. 말이 심하시네요 사장님. 뭐지? 아니, 누가 자꾸 내기에다가 속삭여. 뭐라고? 이거 이렇게 작업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뭐지? 뭔 소리야? 고블린 나온 거 같은데? 사장님이 고블린인데 움직임이. 떴는다. 됐다. 와. 저기도 앓는 소리네. 아니 나무만 들면 다들 이렇게 노인네가 되는 거야. 나무 개 무거워. A few inches later. 자동 추가. 됐다. 오케이. 친구 개 높아. 돼지 때. 공간감 미쳤고. 난 사냥 갔다 올게 얘들아. 같이 가요.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냥을 어디로 가야 되냐? 너희는 데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저 뮤테이션 저쪽으로 가고 있고. 트랜스뮤터 저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네. 오른쪽 아래? 테넨스 메터? 네. 네. 오케이. 알았어. 가봅시다. 난다요! 우와! 우와! 난다요! 와! 우와! 이 잠수도 우와! 되네? 우와! 아니, 여러분, 그쪽은 방향이 거기가 트랜스 뮤터가. 아니야? 아니지 않나요? 아니네. 미안. 신난 기분 이해합니다. 와, 스태미나 다 깎이니까 피가 나네? 와, 씨. 어? 스태미나 없는 상태로 헤엄쳤구나. 네. 이게 뭘까요? 마이너 렐름 카드 사용하기. 이거 돼요? 한번 해봐요. 나 눌러봐? 네, 해봐요. 네. 어, 카드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 카드 있어요, 사장님. 해봐. 너 카드 어디서 났어? 아까 우리 퍼즐 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던 상자에서 파밍했었어요. 오. 그 무슨 카드인데? 채석장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석재 소확약이 늘어나고 석재 생산물을 정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감소하고 아이템 좋다. 품질이 향상되는 한편 그 대신 다른 재료 효과가 감소합니다. 아, 아 뭐야 쓰레기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창 발전할 때고 광석류를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해도 좋지 않을까? 한번 적용해보죠. 어 해보자. 궁금하다. 주위가 탁하고 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나는 뭔 말이지? 날씨가 안 좋아지나? 적용해볼게요. 어.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그 집 있는 나까지. 오. 우와. 오 세상에. 우와. 오. 뭐야? 오 파지직. 파지직. 오 날씨 안 좋아졌어요. 날씨 안 좋아졌어. 그러네 진짜 날씨가 안 좋아졌네. 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세계가 재구성된 거야. 아. 이제 돌 개빨리 캘 거예요. 정제도 개빨리 하고. 멋있다. 여기도 포탈인가? 뭐지 이게? 이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그 렐름 카드인가? 와서 보실래요? 나도 힘 카드 찾았어. 이 카드를 사용하면 힘과 운반 능력이 증가하는 한편 그 대신 도구와 의류의 내구도가 감소합니다. 이거 맞아요 카드. 나도 이런 식으로 있었어.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카드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써볼까? 그럼 아까 거기 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현재 활성화된 마이너 카드는 채석장 카드로 석재 소확량 증가 품질 높아지는 한편 다른 재료의 효과가 감소. 아까 뭐 제가 했던 건데요? 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 카드의 그 힘이 사라지고 힘 카드 힘과 운반 능력이 증가하는 한편 고구와 의류의 내구도가 감소. 와 재밌겠다. 고기 먹으면서 봐야지. 카드 적용 효과 중간 힘 증가 운반 능력 약간 증가 내구도 소모량 다소 증가 하늘과 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기온이 서늘해집니다. 렛츠고. 오. 오. 보는 맛이 있네. 오. 우와. 오. 자 이게 날씨도 적용을 시킨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 봐 배경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땅 색이라던가 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뀜. 와 이게 뭐야 색깔? 확 바뀌네요. 너무 예쁘다. 나이팅게일 시티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다. 거기 근처에 있는 힘의 지대에 대해 알려줬다. 그곳에서 새롭고 더 강력한 렐름 카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힘의 지대가 뭐냐고. 저희가 지금 못 들어가는 바로 옆에 여기가 힘의 지대이긴 합니다. 그래? 응 골동품 힘의 지대. 퍼즐을 풀면 문이 열릴까요? 장소의 관문을 통과하는 열쇠인 희망을 키워야 된다 라는데 희망이 뭘까? 들어와줬는데요? 어? 엥? 플레이어 능력치에 희망이라는 능력치가 있긴 하거든요? 왜?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야? 뭐야 나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나도 들어왔지? 아 이게 레벨이 높으면 아 이게 희망 레벨이냐 혹시? 아 전 안 되는데 그 형? 어? 넌 레벨이 낮잖아. 장비 좀 입어. 아 이 희망이 높으면 들어가지는구나. 어 뭐야 들어와졌다. 어 뭐야 왜 들어와졌지? 아 내가 들어오면서 문이 잠깐 열려가지고 준도 들어와졌나봐. 아 희망 레벨 몇 인데요? 네 준님? 나 희망 280. 저 328이요. 에? 나보다 높은데? 에?
일단 주변 좀 둘러보자. 잘 됐네. 괴물들이 있어요. 나도 괴물 볼래. 너무 궁금해. 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나 왔어. 여기 밑에 있어 얘네. 아 얘네들 얼른 잡아. 뭐야? 뭐야? 한 뭐한 거야? 몰라요. 제가 못 뿌리던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뭐 던지는 거. 아니 멀리에서 문을 봤을 때 자기장 같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들어와 봐야 아는 거라니. 이런 것도 난 좀 문제라고 생각해. 그 희망이 몇 이상 필요하다 뭐 이렇게라도 써 있었으면은 우리가 아 이거 희망을 올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냥 튕기기만 했으니 조건을 모르잖아. 어이 밑에가 더 있네? 또 사사거린다. 오. 슬리드린 후계자들 개많다. 어 기숙사 들어간다. 야야야 뭐 던졌어 지. 보스 같다. 저 무슨 같다 가운데. 어. 어? 아닌데? 오. 아닌가? 한 방인데. 이게 보스? 너 밑에가 있는데? 어 야 밑에가 또 더 있어. 네 던전인가 보다. 와 레이드 가자. 야 재밌겠다. 오 저 가운데 뭐 있어요? 오 빵빵출.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멋진 건축물이 있었다니. 사장님 여기 메커니즘 활성화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누르면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뭐 없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 네 네 혹시 모르니 싸울 준비함. 고기 하나 먹어야지. 반응 어? 뭐야? 왔다! 야 저거 보스냐? 으악! 와 세상에 칼빵 어 근데 칼 데미지가 좀 잘 들어가요. 으악! 오! 어머 밀친다. 야. 그러네. 야 총알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 그럼 대형망치 어때? 어? 이거 데미지 잘 들어간다. 죽어! 우와 대형망치 지린다. 얘들아 우리 너무 진행을 많이 해버린 거 아닐까? 여기 진작에 왔었어야 됐는데. 우와 희망 메아리 방출. 골동품 다들 드디어! 이것만. 야 우리 희망이 보인다. 숲 골동품 렐름으로 모험 떠나기. 아 근데 설마 이거 다시 올라가야 돼? 그렇겠지? 아 그러면 그냥 우리 은신처로 가자. 휴식처. 될까요? 이미 은신처인데? 되나? 짜잔. 오 되네. 주는 이미 와 있네 이거. 아요? 주님 아예 못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아예 못 들어간 거거든요. 어? 너 아까 들어왔었잖아. 아이템 갖다 놓으러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레벨이 낮은 거임. 아... 야 근데 우리 골동품 카드를 어디서 만들어? 그 아까 카드 만들었던 데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 어쩌고 거기 아닐까요? 아니 안 만들어져. 어 만들어지네. 미안 여기. 잘못 봤어. 종이 잉크. 골동품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면 페이의 유적으로 가득한 드루이드의 정착지인 중간 위험도의 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동품 카드. 숲 카드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쵸. 다 만들었어. 갈까 이제? 네. 내 침대야. 준이 내 침대 뺏었어. 아, 뭐 대충 아무데나 퍼 자면 되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나랑 같이 자고 싶었어? 아우 뭐 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보나요? 그럽시다. 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네. 전 정말 이번엔 먹을 것만 들고 가겠습니다. 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고 가야지. 자, 숲 골동품 차원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컴온 컴온. 된다. 낫진 앞에서 대기 중. 의욕이 아주 그냥. 어 열렸다. 어 뭐야?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할게요. 그냥 몬스터가 안 나왔네요. 그러네. 일단 저는 성공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도요. 오. 넌 누구세요? 오 시련을 주네. 동기성 연꽃은 모든 렐름에서 탑 인카운터를 완료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탑? 아까 거기 탑?
뭐야, 왜 도망가? 거기에 무슨 탑이라고 지도에 표시돼 있긴 했었어요. 헤이탑. 탑 꼭대기로 올라가며 내부의 도전을 물리치세요. 완료하면 동기성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고 렐름 내 다른 관심 지점의 위치를 우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써 있네요. 저쪽 가라고. 탑 앞에서 만납시다. 모인 거구나. 네. 와, 탑 진짜 크다. 야, 에이, 잘 만들었어. 예뻐요. 야, 이게 뭐야? 진짜 큰데? 야! 떨어져. 뭐야? 아, 저도 다리가 부러졌네요. 진짜 떨어지셨는데? 야, 나 큰일 났어. 나 누가 회복약 좀. 어, 저 약한 치유의 물약 34개 있어요. 이리 오세요. 대병님 저도 하나만요. 아, 나 포션 아까 다 집어넣었는데.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드고. 사장님 저 포션 32개 있다고요. 사장님 이거 드시라고. 이거 가는 중. 아, 이 시부렁. 아, 감사합니다. 빨리 뱉어 이제. 다리 부러질 때 필요한 약은 안 필요하세요? 이거 먹으면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부러진 거는 이거 양 가루약 먹어야 돼요. 아, 그래? 아차차. 네. 양모밀도 가루약 필요함? 네, 저 하나만요. 됐어. 들고 다니길 잘했다. 캬. 난 나의 컨트롤 믿지 않아서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입구가 어디야 이제? 와. 여기 문이 닫혔는데 열렸어요. 와우. 와, 대박. 야, 이 디자인이 참 잘 돼 있단 말이지. 들어가 봅시다. 다 왔어? 응. 네. 오, 가자. 네. 분위기가 다른데? 전투다. 전투. 아, 뭐야 이거? 뭐야? 몰장한 거지? 옹속구름이 방출하기. 아, 바닥에 무슨 함정 있어요? 야, 바닥에 조심하세요. 함정 밟지 마. 야, 이 빨간색 밟으면 함정이네. 발판 잘 보고 다녀. 위로 올라갈까요? 이거 어떻게? 아우치. 아야. 아,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아우치. 맞으면서 가야 돼 진짜로? 아니, 피할 수 있어요. 자, 피해지는데요? 여기 함정, 여기 함정. 조심. 어, 왜 막다른 길이에요? 어, 돌아가자. 미로구나. 아유, 까탈스럽네, 이거. 오. 생각보다 금방 올라왔네. 어, 몬스터 나왔어요, 몬스터. 작아서 함정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뭐지? 함정인가? 발과 시킨 생긴 이거 뭐지? 함정인가? 몰라, 밟아봐. 아, 함정이었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먹어. 희망의 메아리. 아, 네. 우와! 네. 어, 1등급 정수 56개. 여기, 동기성. 여기 동기성 연꽃. 아, 이거구나. 동기성 연꽃 상자. 우와, 멋있다. 오. 아. 동기성 연꽃 챙겼다. 펑 아저씨. 뭐야, 펑 뭐야? 너 뭐야? What's this? Intrepid fleshling. That you may yet. 이제 조잡한 차원문을 만들어서 연꽃을 넣으라는데 그게? 아세베도 오르테가와 대화하기. 아까 그 차원문 앞에 있던 그 고고학자인가? 맞아요. 네, 맞아요. 갈까요? 와, 나 죽었어요. 뭐야? 조심. 어? 도와줘. 야, 너무 높은 곳에서 갑자기 우산 피면 떨어져 죽는구나. 아이, 중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 아니, 쇼로롱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슝 떨어지네. 성반 메이저 카드 잠금 해제. 어? 성반 힘의 지대 완료로 잠금 해제됩니다. 그 아까 우리 카드 또 어떻게 먹어 했었을 때 건물 들어갈 수 있었잖아. 이번에 또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디요? 그건 나도 모르지. 하자. 힘의 지대. 나오잖아. 성반 힘의 지대 있는데. 아, 남동쪽. 어, 성반 힘의 지대. 오케이, 그럼 저기를 마지막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고 가보자. 이게 순차적으로 퀘스트 진행하면서 열리는 건가 보다. 아, 이게 우리가 레벨이 뭐 높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퀘스트 진행하면서 점차 하나씩 열리는 건가 봐. 여기가 들어가진다 이 말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누가 봐도 안 들어가질 것 같잖아. 아, 들어가줘. 그래, 나이스. 아, 이 설명이 확실히 불친절하다는 게 느껴진다. 이 퀘스트 진행도에 따라서 들어가진다는 거를
아니 솔직히 이런 오픈월드 생존 게임에서는 퀘스트 진행도에 따라서 입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뭔가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퍼즐을 풀거나. 그래서 이런 색다른 진행 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어.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다 왔냐? 가자! 들어왔었나? 가자. 여긴 뭐야? 뭐 짓다 말았어 여기. 어 안녕 얘들아. 어 어. 아야 인사했잖아. 난 지름길로 간다. 아이고 뭐 올라온다. 왜 계속 올라와? 애들이 심심했나 보다 기다리다가. 어 어두워 어두워. 어 뽀뽀다. 어 이 밑에가 훨씬 뭐가 많네. 야 우리 되게 도굴단 같아. 복장이 못할 거 없다. 아 왜 또 내려가? 어, 또 내려가네. 야 이 깊다. 또 내려가면 진짜 보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 여기네. 어 보스네 보스역. 자 보스 불러보겠습니다. 다 내려왔지? 어. 네. 띠용. 나도 망치. 오하스 오토마톤 비숍. 너 똑같은 앤데? 약간 다르네. 비숍. 어 여기 기계도 있다. 와 둘. 오 딜바. 아니 뭐 근데 망치 딜 왜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야 잠복들도 처리해야 돼. 기계는 때려야 제만. 됐나? 좋아. 희망의 메아리 방출. 성반 카드. 천상의 육체. 좋아요. 일단 어 휴식처로 돌아가자. 네. 네. 으야. 자 이제 좀 반복된 패턴을 해봤으니까 이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합시다. 네. 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생존도 하면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저기 잠겨져 있는 신전에 가서 이제 새로운 카드를 얻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일단 나는 게임은 꽤 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불편한 인터페이스, 제일 치명적으로 게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도움말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앞서 해보기 게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패치를 통해서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게임이 되게 세계관도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메리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달력이 조금 적어서 아쉬웠어요. 우리 이때까지 지문이 쭈루루루룩 나오지만 사실상 제대로 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말이 너무 많아. 많고 어려워. 좀 더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소재 자체는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 맞아. 글보다는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연출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픽도 좋고 할 게 많아가지고 어 생존 게임에서 보기 힘든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장공 맞는 것 같아요. 응 맞아 이거. 어, 가격이 맞아요. 의외로 싸더라고요. 해도 해도 계속 할 게 있어. 다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아 오늘 다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생 많았고요.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네. 잘했었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수고용. 생했어요.